도로 한가운데 흰 늑대처럼 생긴 개 두 마리가 고라니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서행하며 옆으로 지나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사냥을 이어갑니다. 당시 개 두 마리는 이 산에서부터 고라니를 몰고 빠르게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마리 모두 끊어진 목줄을 차고 있어 유기견으로 추정됩니다. 목줄은 하고 있었고 집 나온 지는 오래된 것 같고 많이 굶주렸던 것 같아요. 배가 호축하고 무서워서 제가 접근은 못하고 일단 멀리서 일단 차량 통제만 좀 했고요. 지난달 부산의 한 공원에서는 들개가 20대 남성의 얼굴을 물어 중상을 입었고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도 개들이 학생들을 위협하는 등 전국적으로 들개 출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들개 관련 민원과 피해가 늘면서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시민안전보험에 개물림 사고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항목을 추가했고 태안군은 별도의 들개 전문 포획단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포획 같은 사후 대책이 아닌 올바른 입양 문화 조성 등 유기견을 줄이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펫 인구는 급작스럽게 늘은 반면에 펫 문화는 지금 교육이 좀 덜 된 상태예요. 개에 대한 관리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죠. 버려진 유기견들이 공포의 들개가 되어 도심으로 속속 돌아오면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서울시내 산속에서 서식하는 들개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지난달 24일 밤 서울대 중앙도서관 근처에서 들개 두 마리가 학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학생이 가방을 휘둘러 개들을 쫓아내면서 다행히 큰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서울 관악구 청룡산 둘레길을 찾았다가 큰 소리로 짖고 위협을 가하는 들개를 목격했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시내 산속을 배회하는 들개는 약 200여 마리로 추산되는데요. 특히 관악구는 과거 삼성동 인근에서 성행하던 이 보신탕집 다수가 폐업하면서 개들을 산에 풀어놓은 경우가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관악구 들개 다수는 이런 경로를 거쳐 산에서 살게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문제는 겨울철이 되면 산에 살던 들개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포획틀 등을 이용해서 해마다 들개 200여 마리를 포획하고는 있지만 아무리 잡아도 새끼가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개체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전했습니다. 포획단이 철제 기둥에 그물망을 연결합니다. 지난 3일 부산 도심 한복판 공원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을 문 들개가 자주 다니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각형과 원통형 포획틀이 실패한 뒤 내놓은 마지막 카드입니다. 일반 포획틀로 잡히지 않는 들개를 잡기 위해 10m 길이의 테니스 그물로 된 특별 맞춤 포획틀까지 등장했습니다. 전문 포획단도 들개 포획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먹이 이런 걸 가지고 유인이 잘 안 됩니다. 실제 해보면. 경계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잡기 많이 힘듭니다. 이게. 그럼에도 들개를 유해조수인 멧돼지처럼 사살할 수는 없습니다. 들개는 대부분 유기견이 야생화된 것이라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들개를 유해조수로 지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물보호법을 조금 개정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는 게. 한편 동물보호단체는 반려동물 등록제의 개선 등 유기견 발생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에서 생체에 심는 인식칩을 필수로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성화 수술을 강력하게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을 함으로써 유기견의 절반 이상이 생후 1년이 넘지 않은 새끼 개체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제도 개선과 더불어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도 필요해 보입니다. KNN 화윤광입니다.